안녕하세요, 승짱토이입니다. 오늘은 또 V 탱크 도리를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탱크는 아주 귀엽게 생겼고, 그리고 박스 뒤에 보면은 이렇게 울트라 커맨더의 탑승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에는 이렇게 설명서가 들어있고, 그리고 탱크돌이 본체가 들어있습니다. 일단은 생긴 거는, 머리에 베레모를 쓴 약간 육군 같은 느낌이 나고, 일단은 관절은, 머리는 이 정도 회전이 가능하며, 팔은 이렇게 360도 이렇게 회전이 가능하며, 팔꿈치는 이렇게 90도까지 이렇게 작동됩니다. 그리고 허벅지는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움직이며, 무릎은 요 정도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탱크 도리를 이제 비클 모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탱크 도리를 이렇게 비클 모드로 만들었습니다. 비클 모드로 만드는 방법은 생각보다 쉽고, 일단 탱크는, 일단은 앞에 있는 폰은, 일반 탱크와는 다르게 약간 이렇게 짧은 편으로 되어 있고, 여기 스프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은 이렇게 약간 좀 불도저처럼 약간 이런 굴삭기 같은 게 이렇게 있고, 앞에는 헤드라이크가 있는데, 헤드라이크는 진짜 탱크처럼 되어 있고, 그리고 탱크돌이 같은 경우는 바퀴가 없어서 지해놓고 이렇게 딱 돌리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탱크돌이를 이제 로봇 모드로 변신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탱크 도리를 이렇게 로봇 모드로 만들었습니다. 역시 탱크도 멋있지만 이렇게 로봇 모드가 훨씬 더 멋있습니다. 일단 얼굴은 베레모를 쓰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베레모에는 이렇게 V자로 이렇게 마크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머리가 생각보다 꽤 큽니다. 그리고 가슴 부분에 이 부분은 이렇게 눌리게 되는데, 이걸 눌려가지고 이렇게 원터치로 변신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 부분에서 이제 포를 발사해서 공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탱크 돌리는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울트라 커맨더에 탑승할 수 있게 되는데, 울트라 커맨더 이 짐칸 부분에다가 탱크 돌리를 이렇게 탑승시켜주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탑승이 되고, 이렇게 흔들어도 이렇게 흔들거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탱크 도리는 더블 레인저스이고요. 이거 말고 보트킨과 에어팡이 또 있는데, 그 두 개는 다음 영상에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렇게 또봇 V 탱크 도리를 리뷰하는 영상을 찍었는데요. 비록 크기는 작지만, 그래도 꽤 정말 멋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또봇 V 탱크 도리 리뷰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구독하고 좋아요, 알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빠이빠이!